너무 심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집에 지금 아들 있어요? 큰 아들? 자고 있어요. 정신과 약 먹고 지금 좀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시어머니 오고 나서 두 번째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번 오고 나서 6월 달에 느닷없이 저녁 오빠가 나가다니면 안 돌아가고서는 가평 저기서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리가 다쳤는데 오고 나서 집에 찾아서 와서 한동안 좀 괜찮았었는데 또 오신다고 그래갖고서는 모시러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좀 불안해갖고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막둥이랑 둘째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할머니 오고 나서 아빠 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가시고 나서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어떤 할머니 시어머니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올 때 미리 이제 사주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서 제일 큰 거는 대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본인한테 일어나는 감정들 지금 집안에서 어떤 기운들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제자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 강씨 가정에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피비린내가 나. 맞아. 형제들 간에 다툼도 있었고 형제들 간에 다툼도 있었고 그 와중에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연애 꿈꾸서는 살고도 살았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오빠 죽고 나서 바로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기초장을 수업장니까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아주머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는 저한테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갖고서는 담당 옆에 경찰이 있어갖고서는 경찰관 아저씨를 바꿔줬는데 어디 병원이냐고 바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목 매달아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한테 이래이래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봤거든. 자식들이 그걸 알려주기 싫으니까 안 알려준 거니까 알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숨겼다고 더 아이들한테도 미워하고. 대주가 남편이 보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었고 내가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약도 좀 많이 챙겨 먹이고 치료도 시키고서는 막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시켰었거든요 같이. 근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갑자기 자기가 물도 안 먹겠다 뭐 물도 이상하다 약도 이상하다. 근데 우리 물어볼게요. 대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 씨 집에 누가 이렇게 급살처럼 갔어요? 갑자기 가신 분이. 아버지죠? 네. 얼마나 됐어요? 대주가 돌아가시기 전 2, 3개월 이렇게 아니면은 1년 안쪽이죠? 네, 그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급살처럼 갔어요, 갑자기? 네. 객사라고 하시던. 객사라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아주머니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강씨 가정에는 신의 벌도 많이 내려오고 아까 처음에 쌤이 그랬잖아. 여기까지 오는데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났다. 이 집은 임신을 그러니까 우리 대주를 이미 가졌을 때부터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지금 본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엄마는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주를 놓은 네. 어머니가 아니시죠? 네. 강씨 가정은 윗대부터 할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씩 내려오셔요. 네. 당대까지도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시어머니 본 시어머니가 우리 대주를 가지고 나서부터 시작이야. 벌써 이미 이 집은 그래서 개고기 뭔가 이렇게 집에서 계속해서 잡고 삼신,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을 아기를 가지면 조심하고 가리는 것도 많고 탈 잡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가리고 하는 집이 아니야, 집안 자체가. 네, 그리고 제가 큰애 가져서 처음 갔을 때도 저희 지금 시어머니가
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개를 지금 잡는 집이야, 이 집 자체가. 그래서 이 피비린내 누린내가 너무 등청을 하고,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가 태어날 시에도 그 기운을 탈을 잡고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정신으로 살았다 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이 제자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대주의 최근으로는, 대주가 죽기 전에 최근으로는 상문이 제일 많이 꼈었고, 그리고 그 원초적인 원인을 잡자고 하니까 개를 잡고 짐승을, 그러니까 축기령이 굉장히 우리 대주한테 많이 와 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눈이 돌면은 그냥 사람같이 안 보인다. 다 물어 뜯어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을 초토화시켜야 되고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를 잘 몰라보고 못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지키자고 오늘 이 쌤이 이렇게 자꾸 둘러보니까 누군가 하나는 이 집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 엄마는 불안하고. 맞아요. 진짜 불안해요. 밤마다 잠 못 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조상도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대주가 지금 이 축기령하고 거의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운들을 분리를 시켜주고 온전히 풀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기운을 너무 뭐 이렇게 감고 있으면 대주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위 조상당으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풀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이 혼백을 건져서 대주에게 이 자리에서 대주의 혼백을 건져서 집안의 기운도 가지고 가고 아이들은 그래도 무탈하게 꿈으로는 한 번씩 보여줄 수는 있으나 눈에 보이거나 섬뜩하거나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하거나 그런 기운들은 지금 걷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기운을 먼저 걷고 우리 여기 대주님 혼백을 한번 걷어서 다시 굿당 가서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풀고 가고. 제가 진짜 오로지 의지했던 게 오빠였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 성은 씨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이들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대주를 풀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못했던 말이 있다면 하고 가고 풀고 가고 용기를 줄 테니까 오늘 우리 무사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 한번 길문 열어서 대주를 맡고 있었던 건 어떤 기운들인지 올라가서 제대로 판단을 내고 나면 조금 조금씩 그 기운도 물려내놓고 아이들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집 이제 청소도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본인이 이래 사는데 좋은 일이 있겠나. 귀신이 와도 이렇게는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든 안 좋은 기운이나 뭔가 영체는 물리면 된다지만 생활 자체가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정리를 좀 하고 삽시다. 네. 알았죠? 네. 물 넣고 올라갈게요. 지금 이제 남편 이제 오구마리를 할 건데 새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가실 때도 새로 이제 풀고 가실 적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우리가 죽어서는 이렇게 망자를 말잖아요.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관에 넣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일곱 매끼 이렇게 매는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이제 혼이 없다 보니까 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오구를 만들어서라도 그 혼이 넋이라도 거기에다가 머물렀다가 오늘 이렇게 풀고 가시라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년은 신축년이고 달의 월간은 9월 상달입니다. 예. 일진을 둘러 24 날에 강씨 가정의 권신 명당 이정성을 드릴 적에 오늘 신년 잡고 인연 잡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권씨 부인 오늘 이 제자를 만나서 대주님 한번 풀어보자고 이정성이 분명한데 대주님을 가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원인도 사실은 알고 싶고 대주님이 가고 나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도 이상할일 만큼이나 본인이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원인도 알고 싶어서 이정성을 드릴 적에 오늘 이정성 드릴 적에 부정영장이 왜 없겠는가 부정을 거두려고 하니까 그렇다 엄마 애초부터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이때까지 이렇게 지속해져 왔었고 근데 강씨 가정 선생님이 이렇게 윗대로 돌아보면은 많이 빌던 가정이고 명이 없는 가정이라서 아들 자손들 명 달라고 많이 빌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도 조상으로 둘러봤을 때 아들 남자 자손들은 많다고는 하나 일찍 죽기 마련이고 급살로 가기 마련이고 이 가정에 아들 자손 한번 낳아보자고 할아버지 한 분의 증조 때부터 할머니가 두 분씩 세 분씩 내려오는 격이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들마다 이 명을 한번 잘 잡고 빌고 가라는 이정성이 분명한데 아무도 이 신기는 다들 발달하는데 그 신기로 인해서 어떻게 하자고 뭘 하자고 하는지를 모르니 부부간의 싸움이 나고 자손을 줬다 해도 잃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으로 둘러다 보면 명이 없어서 명 달라고 많이 빌던 가정인데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당대의 시어머니 때부터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단 말이야. 계속 윗대부터 계속 계곡이 부정도 들어오고 피부정도 들어오고 이 집은 삼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나 몰라라. 정성을 드리는 거 나도 몰라. 뭔가 위해 주는 거 나 몰라. 그냥 모르세요 다들. 아니냐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서로가 니 탓하기 바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탓하기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정성 바칠 적에 임시제자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우리 강씨 죽은 망자를 풀어보자고 하니까 신명은 화가 나고 그런데 산 우리 자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갔을 리가 있나 좋은 날 잡아 좋게끔 명 다해서 갔다 하면 이날을 볼지도 못할 뿐더러 이날을 잡지 않아도 되었단다 엄마. 그래서 임시제자 몸주 신령님 앞을 서시고 오늘 동자의 기들 앞을 서서 이 도당에 신령님들 모셔놓고 강씨 우리 가정으로 들은 어떤 살이 있다면 살수를 벗겨낼 것이고 신의 벌이 들어왔다면 그 벌을 풀어서 풀어볼 것이고 우리 대주가 못 가서 저 이성으로 저성으로 못 가다 보면은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도 어떤 고에 매여서 이렇게 못 가셨는지 낱낱이 찾아서 풀어갈 테니 지금부터 부정영장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 강씨 가정의 권신 명당으로 부정영정 거둘 적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부정은 상문 부정이고 개를 잡았다 하여 영산아 부정이고 조상이 왕래해서 영실 부정 아니시냐 윗대에는 이렇게 칠성 공덕을 드렸던 부정이 가정이 분명한데 그 공로 끊어지다 보니까 조상이 왕래를 하게 되고 조상이 왕래를 하고 나서 살아있는 자손들은 그 명 한번 이어보자고 날 짐승이다 개 짐승이다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루다 보니 제일 먼저 피부정이 들어선다 삼신을 가졌다 해서 칠성이 앞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곡이다 뭐다 다 잡아놓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삼신부정 끝에서 이렇게 피부정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고 강씨 가정을 둘러보니까 물어보자 엄마야 산소를 이장을 했나 잘 모르지 뭘 했는지 근데 그렇다 묘가 자꾸 뒤바뀌는 형국이고 묘를 여기 옮겼다가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근데 내 묘인지 남의 묘인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묘를 남의 집 묘도 이렇게 건드는 형국이고 내 묘 찾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 강씨 가정의 윗대에 보면은 조부 할아버지도 급살처럼 일찍이 가셨을 거고
내 아버지도 급살처럼 일찍이 가셨고 시아버지 말이야. 네. 어. 그리고 증조 때는 이렇게 타살같이 갑자기 이렇게 타살로 갔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요상으로는 먼저 이렇게 부정을 치면서 이렇게 어느 주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씨 가정에 이 급살로 간 이런 조상들이 계곡이에 이 영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대주 역시도 그 살에 살았다 해도 그 살 기운들 때문에 살수에 이렇게 말려서 살았다 해도 간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정신 넘주고 남정신으로 있다 보니 매일 개새끼처럼 행동을 한다. 네. 집에 붙어있기 힘들고 밖을 돌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집을 있는 대로 다 부수기 시작했고. 네. 맞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우리 강씨 우리 대주님의 그 시어머니 본 시어머니, 네. 이 대주를 바로 넣은 어머니가 아니죠. 네. 그 어머니가 현재 이렇게 축산을 하고, 개 축사, 집에서 이렇게 개를 기르면서 때려잡고 팔고 먹고 살라고 했던 그랬던 그 기운들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주가 정신을 차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격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대주가 가면서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이 이런 기운들이 자꾸 넘어가는 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구슬 하는 거는 이렇게 대주가 가면서 남겨놓은 살들이 아이들이 급살이 맞게 생겼으니 그 급살 한번 걷어보자고 부정 끝에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걷어놓고요. 조상 끝에 들어오는 영시라 부정이 있다면 걷어놓고 칠성 끝에 삼심 끝에 들어오는 부정이 있다면 피부정이 있다면 낱낱이 걷어서 제껴둘 테니 지금부터 걷으러 가볼게요. 아이고, 오늘 강씨 가정에 권씨 명당으로 부정연정 거들 적에 아가 니가 매일 같이 말하던 신 왔다. 신할머니 왔다. 헐날에 권씨 가정에 불리던 할머니네 아니냐. 아무리 이 할머니 안 잡고 갈라 해도 앞을 서고 자식 핑계대고 대주 핑계대고 내가 들어서서 신인가 아닌가 이름 짓기도 하고 아니더냐. 그래서 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새끼도 싫고 신랑도 싫다. 오늘날에 유튜브 찍는다 뭐 촬영한다 하고 내가 앞을 서서 나를 뒤로 싹 숨기고 말이지. 신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왔지. 네가 이 신랑 살리자고 왔느냐. 아이고 새끼는 새끼대로 내 장난감이어야 되고 신랑 살아있을 때는 신랑 넘정신으로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됐어야 되고 어리숙하게 보이게끔 살면서도 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더구나. 아니냐? 기냐 아니냐? 오늘날에 건시로 가정 안에 내가 다 칸에 숨어서 오늘날에 저 강씨 대주 풀고 가면 뭐합니까? 닦아주면 뭐합니까? 이 강씨 가정에 벌을 풀어 가면 뭐합니까? 뒤돌아서서 내가 또 앞을 서서 잘 들으라고? 내가 앞을 서서 피디님 잘 됐니 못 됐니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보였다. 대주는 이제 안 보이는데 어떻게든 네 머리로 수술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아니냐?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잠시 잠깐 부정 영정만으로 앞을 서서 이렇게 말명 대신 이름이라 짓고 잠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 강씨 가정만 개고기 부정이 아니다. 건씨 가정도 아버지 때도 개고기를 먹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개고기를 먹었고 강씨다 건씨다 다 이렇게 개고기 부정에 이렇게 영산화 부정으로 다들 조상들도 이렇게 감겨 있다 보니까 너를 통해서 건씨 가정에 이렇게 이 할머니하고 조상들이 왕래를 주창을 놓다 보니까 아이도 때로는 눈에 안 보이고 이 손으로 신랑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랬던 부정들 내 낱낱이 걷어가고 오늘 걷어가고 닦아갈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가 실합니다. 강씨 과장의 권씨 명당 안에 부정행정 걷자고 하니 이 과장 명당으로 이렇게 명이 나갈 일이 있다. 또 한 번에 대주가 가고 나서 줄초상이 날 일이 있다. 아이가 되었든 본인이 남편을 못 잊어서 목을 메었든 그런 없었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오늘 일날을 잡았을 때는 명 살리자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명 나갈 일 막자고 하는 날이 분명하니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운 다 잡아서 임시제자 몽주 대신 앞을 서시어서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놓고 사방팔방에 사대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강씨 가정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기운들을 먼저 풀고 가볼게요. 이거를 풀고 갈 적에 우리 부인은 물어보자. 대주가 아이들 있는 데서 죽었나? 아이들 적었을 때요.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런가 죽은 거네. 죽을 때 아무도 못 봤나? 못 봤습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 죽었다며? 아이들 자고 있는 방에서요. 다 잘 때 모르게 그 방에서 아이들 다 자는 방 그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나? 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대주가 죽은 그 방 안에서 갇히는 형국이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그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학교를 가라고 해도 그 방에서 나오기 싫고 그 방에서 나오기가 두렵고 아니냐고. 그러니 이 자손들이 다 그 방에서 나오기가 싫고 그 방을 한번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맞습니다. 아들이 세 명인데 세 명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끼고 넘실넘실 거리니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냐고. 맞습니다. 목을 매는 흉내를 내든지 약을 먹는 흉내를 내든지. 맞습니다. 엄마한테 폭언을 하고 욕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사대천왕 문을 열 적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망자가 막고 있는 이 집 안에 터주 명당 안에서 동티가 난 거 이 동티부터 낱낱이 풀어놓고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죽었잖아. 대주하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대주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나고. 싸우지 않았었냐고. 내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하나 사라지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새끼는 원치 않은 새끼들은 자꾸 나지. 나는 제 정신을 못 차리겠지.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너무 무섭다고. 누군가 날 잡으러 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부러지려고 오늘 이랬잖아.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 오빠한테. 제발 우리 그러지 말라고.
넌 매일같이 네 말 힘들고 넌 매일같이 이렇게 진진대고. 그러니까 오빠 없으니까 이런 거지. 나도 오빠 따로 자신감 있게 살고 싶었어. 나도 제정신 차리고 싶다고. 아무리 제정신을 차릴래도 앞이 안 보인다고. 날이 어두워지면 자꾸 누가 날 잡으러 와. 매일같이 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하지. 너 죽인다 하지. 나 죽는다 하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저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미친 것 같단 말이야. 나 하나 목숨 끊으면 돼. 나 하나 죽으면 돼. 나 하나만 아니야, 끝나면 돼. 오빠 죽으면 다 알게 된 거 아니었어. 이건 풀어야 됐던 일이야. 오빠 엄마가 개 잡아서 그것 때문에 오빠가 울면서 간 거래. 그러니까 그 개만 아니었으면 됐어. 개만 안 잡았으면. 오늘 좀 풀어줘요. 나 좀 풀어줘요. 선생님이 풀어주신다니까. 빨간색 따라서 저한테 가서 당신의 남편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저 저승을 가는 법도 몰라요. 길을 열릴 줄도 몰라요. 길하니께 두 곳으로 보내줄게. 아, 저곳에는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고마웠어. 오늘 가요. 오늘 영상고 풀고 가요. 축사 기령들 풀고 가요. 자살고 풀고 가요. 신살도 풀고 가요. 산신살도 풀고 가요. 용진살도 풀고 가요. 매기 조상이 매여 있는 것도 풀고 가요. 이승에 자리 남겼던 그 자리도 커져가요. 혼백일랑은 오늘 이 제자랑 풀고 가요. 넉신랑 이 망자의 이 오기 끝에 받고 가요.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날에 강신망자는 이렇게 받고 가고 예. 이승의 끈도 저승의 저 문을 올라갈 적에 길 갈라서 올라가시고 이렇게 망자 끝으로 매여 있는 축사령이다. 어떤 산신의 고다, 낱낱이 영산의 고다, 신살이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는 제자 수전으로 오늘 풀고 가고 제껴 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받으시고 올라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라고 마음속으로 비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면 됩니다.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과세계는 다 미련도 남기지 말으시고 다 오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강씨 가정에 우리 권씨 명당원으로 조상 끝에 따라오는 우리 망자는 망자대로 잘 풀고 나서 터주 명당 안에 망자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엄마. 그래서 헛게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운을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무섭게 하고 했던 기운들을 오늘 낱낱이 이렇게 사방으로 풀고 나서 임시 제자 이건 대신님도 돼 임시 제자 몸주 대신님께서 길문을 열어놓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아이들은 지켜야 되니까 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엄마도 정신 차리고 직원문이라도 문을 열어줄 테니 돈 벌러 나가 그러고 나면 하나하나 차례차례대로 이건 소원 깃발 그래서 소원대로 아이들대로 학교 잘 다니고 아무도 무탈을 하게끔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살아생전에도 조금은 정신이 없었겠지만 죽을 때에도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라 식구들 전체들이 다 놀라운 상태이고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이 날을 잡고 이곳을 시작할 때 망자를 실어보니 망자 역시도 죽어서 당신이 무엇에 이렇게 걸려서 죽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실어보니까 이 강씨 가정으로 대대로 내려왔던 그게 신의 벌이 되었든 안 좋은 살수가 되었든 특히 그 안에서 축기령이 개를 잡아서 이 오래전부터 계속 개를 잡았던 가정인데 원래는 이 가정은 굉장히 깨끗하고 신을 많이 위하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 기운들이 끊어지고 이렇게 산 우리 자손들이 몸에 좋으려고 먹었든 어떤 보신을 하려고 했든 개를 너무 많이 난무하게끔 잡았던 거고 현재에서도 그 부정들을 많이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망자가 그걸 모든 거를 이 벌들을 다 이렇게 감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제일 급박했던 거는 대주와 축기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왔던 신사를 먼저 분리를 시켜줘야 하지만 이 망자가 이성에 있던 미련들도 안 좋은 기운들도 남기지 않고 저승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그 과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분리 과정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의중을 두고 신경을 쓰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대주한테서 갈 때도 마지막에 남기지 마르시라고 남아있던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면 살수가 있다면 그 벌이 있다면 낱낱이 분리시키고 풀었던 그런 과정의 구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급하게 어떤 급살이 들어올 아버지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만한 어떤 급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망자를 풀면서 그 남았던 어떤 자녀까지도 아이들한테도 묻었던 이런 자녀까지도 낱낱이 풀고 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가 못 때문에 잘 갔는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지금은 오빠가 일러준 대로 새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치우면서 이제 엄마답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방도 열심히 치우고 아이들 안 때리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